운가님, 보호막이 전 보험사가 축소되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현재 50% 보장이 돼요. 일반암에 비해 유사암이 50% 가입이 되지만 10월달부터는 20%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저 보호망이 꼭꼭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내 고양님, 어린이 보험에서 유사암 납입 면제가 제외되는 건가요? 뇌혈과 허혈성 질환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어린이 보험에서 유사암 납입 면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종양, 제자리암이 모두가 지금 납입 면제가 삭제가 되고 뇌혈과 허혈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야키라님, 유사암 가입은 어디가 가장 좋은 건가요? 가성비로. 일단은 ABL이 가장 저렴해요, 암보험은. 그 다음에 뭐 흥국생명, 고양생명 요런 쪽이 저렴하다. 근데 ABL 같은 경우는 일반암을 8천 넣어야 유사암이 4천, 이제 50%로 가입이 되니까 일반암 8천만 원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암보험 중에 가장 저렴하지만 일반암 8천을 넣으려면 솔직히 보험료가 그리 저렴하지 않아요. 반면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암을 갱신형, 유사암만 뭐 비갱신형, 아니면은 일반암을 50%는 갱신형, 50%는 비갱신형, 요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비교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써니니 암 누적 한도도 보나요? 네, 일반암 같은 경우는 누적 한도를 좀 보고요. 일반암 같은 경우는 누적 한도가 3억까지 생손보 업계에 합산해서 3억까지 보고, 그 다음에 유사암, 유사암은 각 회사마다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손해보험은 이제 누적 합산해서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5천 아니고 누적 안 보는 회사도 있고 누적 보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 보험만과 충분히 상담 후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